압도적 경제 콘텐츠 줄여서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우리 3프로TV의 보물, 보배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다의 보배. 바다의 보배 바보 권순우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아권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입니다.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은 코트라에서 네.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그 79개 기관이 함께 해외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 동향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7개의 무역관, 전 세계 127개 무역관에서 그날그날 생생한 리포트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외 소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외 소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사업하시고 그쵸.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도움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각종 그 세미나라든지 네. 아니면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서 박람회 같은 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이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이게 잠깐만. 저기 아니에요? 그 아, 저 송도에서 저기 봤어요. 송도. 뭔가 신도시 느낌이죠. 네. 예, 신도시 느낌인데 여기는 몽골입니다. 네? 아, 저거 송도인데? 예, 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행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올려놓으신 사진인데 누가 봐도 한국 아파트죠. 네. 예, 한국 아파트에 애도 이게 한국애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몽골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뚜레쥬르라든지 네. CU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현지의 국내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몽골에서요? 네, 몽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거 인터넷 사이트 보다가 이게 한국인데? 네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게 진짜 몽골에 한국 브랜드가 많이 나가 있나 싶어가지고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 소식을 알아보려면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코트라 거를 이용해야죠. 네. 검색을 해봤는데 몽골의 그 편의점 1위가 한국의 CU랍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대외 무역 규모를 기록한 게 한국의 한 4위 무역국 정도 된다는데 네? CU가 지금 편의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 30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몽골에요? 예, 물론 몽골이 그렇게 구매력이 높은 나라는 아닌데 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하고 같이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옮겨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동안도 그 몽골과 한국이 교역을 꽤 많이 했었는데 일단 CU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은 몽골의 센트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갖고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CU 매장 내고 싶으면은 각 지점의 어떤 사장님들이 CU에다 계약을 맺어서 네. CU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물류를 납품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스터 프랜차이즈라 그래가지고 몽골 지역 전체의 프랜차이즈를 센트럴 익스프레스가 이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건데 한국에처럼 그 편의점 안에서 즉석 요리를 만들어서 팔고 우리나라 편의점도 즉석 요리 같은 있어요. 거 좀 일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고 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대요. 그래서 2018년에 처음 진출을 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편의점이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잘 아시죠? 집 근처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기 좀 불안하니까 네네. 편의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몽골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을 해서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70%. CU가 편의점 업계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CU 운영사인 센트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몽골 증권거래소의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상장을 하게 됐대요. 그 센트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기업은 그러면 몽골 기업이에요? 예, 몽골 기업이죠. 네. 몽골 기업이 CU의 브랜드를 받아서 하는데 상장까지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역대 최대 청약 인원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소비재다 보니까 네. 주변에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알죠. 그리고 네. 성장세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게 뭐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는 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공모 당시에 이제 그 계획이 2023년까지 300호점을 오픈한다라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네. 보통 공모할 때 계획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300호점 다 완료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300호점이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몽골과 한국이 그렇게 교역을 많이 하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보니까 그 2022년 몽골 대외교역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4위 교역국이다.
라는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몽골의 주요 수입국은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다 네. 보니까 거기서 그 몽골에서도 자원 같은 경우를 그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거 얘기할 때 원재료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오지만 네. 가공은 중국에서 한다고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몽골에서도 주요 자원들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의 또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는 캐시미어. 캐시미어? 아, 그 섬유. 예, 예. 네네. 그 뽀송뽀송한 거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섬유. 예.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목초지가 좀 많다 보니까 예. 거기서 키우는 그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캐시미어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역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또 수출하는 것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가 거 수출해야죠. 그거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지금 4위 교역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한국과 몽골은 1990년에 수교를 했는데 2012년에 증점 찍고 조금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뭘 사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광물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되는데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 품목을 보니까 의외로 소비재가 많았어요. 오. 담배. 네. 웬 담배? 담배? 뭐 담배 우리 담배 좋나? 꽤 많이 사가고 있고요. 네. 화장품 그리고 화물차, 의약품 이런 게 있었고요. 의외로 음료가 많았습니다. 음료요? 음료수. 아, 우리 음료수 말하는 거죠? 예, 뭐 펩시 이런 거 말고 우리 음료수. 한국 음료수. 한국 음료수.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몽골이 의외로 음료수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럼 몽골의 음료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네네. 라고 해서 다시 코트라의 시험 뉴스에 검색을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취재 쉽게 하죠. 그리고 울란바토르 무역관에서 올해 4월이니까 따끈따끈하게 몽골의 음료수 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찾으면 나와요? 코트라에는? 아,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래서 음료 시장에서 몽골 음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지금 순위 함께 보시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와. 이미 2018년에도 1등이었고요. 5년 네.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러시아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US달러 기준으로 840만 달러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1456만 달러예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워낙 많습니다. 네. 거의 한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많습니다. 몽골은 연간 음료수 소비량의 한 15% 정도를 수입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아, 어떤 음료수 팔리는지 같이 보시면 아침 햇살, 뭐 포카리 스웨트, 봉봉, 우리 뽀로로, 네. 뽀로로, 뭐 이조 기자 애나 뭐 저희 애나 한참 뽀로로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뽀로로는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음료수입니다. 이거는 몽골이고 한국이고 떠나서 예. 그렇죠. 코코팜 이런 거 한국 음료수들이 몽골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한국의 음료수가 네. 몽골에 이렇게 많이 팔릴까라는 네. 거에서 코트라에서 했던 얘기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장선에서 CU라든지 네. GS25라든지 이마트가 지금 몽골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유통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한국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지금 한 50여 개국에서 음료수를 수출을 하고 있어서 그럼 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한국 유통회사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 한국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 편의점을 좀 이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의 소비재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기억하는 한국의 음식, K-푸드, 예. K-푸드로 기억하는 것들은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초코파이 예.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우연찮게 바이럴 타서 좀 예. 인기를 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앞으로 잘 팔릴 거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건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유통사를 확보한 거니까 그래서 잘 팔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신라면이라든지 오리온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네. 음식을 파는 사람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거기에 유통망을 잡고 거기에 유통망 안에다 자기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몽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유통사들이 이미 진입을 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제품들도 들어가면서 그럼 일종의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플랫폼.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 예를 들어서 K 드라마가 한 번의 성공을 했다고 해서 네. 그 다음 나온 K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걸 장담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K-드라마를 만들더라도 또다시 그 배급망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끄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점점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소싱하기 시작했었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서 나갔던 것처럼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에 있는 유통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랫폼이죠. 네. 여기에 오프라인 플랫폼이 진입을 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소싱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서의 소비들도 과거의 소비가 이제 좀 구매력이 약한 국가들에 갈 때는 좀 싼 거, 우리 옛날 거, 네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온라인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접하는 물건이나 어떤 문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전달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구매력이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게르에 살고 여전히 좀 그렇게 그 전통적인 음식들 아니면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구매력이 좀 있는 쪽에서는 좀 선진국에 있는 것들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업한다고 좀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80년대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80년대 물건 갖다 팔면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트라에서 조언하고 있는 것도 야, 그 몽골의 음료 시장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 네. 그러니까 음료를 갖다 팔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 80년대 맥콜 이런 거 팔면 안 됩니다. 어머 실수. 그런 거 안 되고 오히려 비타민 음료라든지 네. 무설탕 음료 같이 건강에 좀 좋은 음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뭐 탄산 음료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좀 건강한 건강 음료. 음료들을 네. 많이 선호들 하는 것처럼 몽골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또 한국 제품이 좀 어떤 게 좀 팔리지? 아 몽골 말고요. 예,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다시. 검색했어요? 멀리, 네,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고 이제 경제정보 해외 경제정보드림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인 애착 음식 떡볶이 미국 식품 시장 흔들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우은정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예요. 로스앤젤레스 미국이네요. 예. 그러면은 또 야 이게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이거 네. 우리 그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영어로 나오는 거 보면 풀고기 이거 조금 이제 좀 식상하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떡볶이 하면 또 소울푸드 그래가지고 약간 국공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럼 이게 같은 건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한국 음식이 처음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됐던 조금은 네. 붐이 있었던 때가 2009년이라고 해요. 2009년에 미국의 인기 배우 기네스 펠트로. 네, 어우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 배우죠. 아이언맨 출연했던 아이언맨. 그 그쵸. 아이언맨의 비서로 나왔던. 비서였다가 여자친구 됐다가. 예, 네. 그리고 브래드 피트랑 연애도 좀 그렇죠. 하시고.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여배우인데 이분이 요즘 뭐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쇼핑몰 굉장히 크게 하시거든요. 네. 네, 쇼핑몰을 많이 크게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들이 기네스 펠트로가 주로 팔던 상품들입니다.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상품이 어두운 기운을 닦아내는 오일. 몸을 이렇게 닦으면 네. 어두운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 아, 그런 걸 팔아요? 기네스 펠트로가? 네.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섹슈얼한 제품인데 이렇게 성기능 개선을 하는 옥. 정말 성적인 에너지를 북돋아준다. 뭐 이런 거고. 왼쪽 아래는 우리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타로 카드.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북이 카드니까 거북이한테 얘 하나 골라라. 그래가지고 네네. 내가 너의 타로 점을 봐주마. 뭐 너는 장수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구나. 와.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네네. 몸에 좋은 기를 준다. 이런 제품들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 펠트로는 약간 거기에 더해서 한국 음식 마니아로 좀 유명해요.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이 채식주의를 하면서 그 과일 샐러드 볼 같은 거에 라이스를 집어넣은 비빔밥을 저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기가 아니라 네. 기네스 펠트로가 한번 비빔밥을 붐업시켰을 때에도 네. 특이한 사람이 한번 접해보는 음식 수준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마니악한 걸 좋아하는 셀럽이 아, 나 이런 음식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 나라를 저런 걸 먹어? 이런 느낌. 인기는 끌어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네. 먹진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국이라는 거의 이미지는 이 영화 예전에 2008년에 개봉한 예스맨이라는 영화예요.
예스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짐 캐리라는 사람이 항상 부정적으로 살다가 네네. 뭔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갖고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스라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누가 갑자기 얘기해서 예스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길에서 너 돌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스 yes!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이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청중하쇼 어때요? 막 이러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다뤄지던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문화는 좀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슈가 됐을 때 그 제품이 한국 제품인지를 모르거나 그래서 그냥 독특한 제품으로 소비가 되거나 한국 제품으로서 소비가 될 때는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사람들 컬트적이고 좀 오타쿠적인 그런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음식의 이름은 램동입니다. 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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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또 써 있죠.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기생충이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네네. 짜파구리라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음식이 그냥 약간 붐업되고 많은 거였는데 make to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회자가 되는 레시피가 회자되면서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것도 이제 밈으로 SNS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달고나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그쵸? 끌게 되면서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녹아들어가는 성격이 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드리려고 했던 떡볶이 네. 떡볶이는 뭘까? 그러니까요. 어떤 문화에서 됐을까? 떡볶이 떡볶이도 바이럴이에요 혹시? 아, 떡볶이는 한국의 상징 네. 짜잔 BTS 와 이게 이미지가 이제 과거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때만 하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중국 부자 같은 느낌. 뭐 저기 뭐 잘 사는 나라인 건 알아. 네. 근데 뭐 중국 부자 정도 느낌을 많이 줬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특이하고 B급 문화에 네. 뭔가 좀 그것도 약간 마니악한 그런 성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BTS가 먹는 음식이라 그러면 그쵸. 이게 굉장히 쿨하고 힙하고 도전해 볼 만한 네.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번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어디서 많이 팔린다라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팔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어떤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셀럽의 인기를 얻어서 그게 소비가 될 때 그 이미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낯설고 오리엔탈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BTS의 이미지를 업고 있는 그런 떡볶이는 단순하게 오리엔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힙하고 쿨하고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음식인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왜 사람들 안 좋아하지? 이거를 뭐 친구가 보더니 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좀 너드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떡볶이 먹는 거는 예. 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떡볶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들기가 쉽습니다. 아, 그치. 왜 나는 못 만들지? 밀키트 사면 되죠. 밀키트로 판매하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떡이나 면이나 소스 이런 거 집에서 바로 해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시장의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코스트코나 월마트, 아마존 같이 거기를 뭐 고추장을 따로 팔기도 하고 네. 아니면 로제 떡볶이라든지 짜장 떡볶이 이런 거는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거를 배달을 받아서 코로나19 동안 집에서 먹을 때 간단하게 팬에다가 그냥 넣고서 볶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음식으로 좀 인기를 끌게 됐었던 거고 그 청정원의 글로벌 브랜드가 오푸드라고 있습니다. 오푸드. 예, 거기에 떡볶이 패키지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데 작년에 성장률이 450%. 야. 물론 매출 전체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네네. 여기에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에서의 뭐 치열한 카테고리는 아닙니다만 네네. 라이스 케이크 떡. 아, 떡. 네. 네. 떡 카테고리에서 대형 식품 회사 브랜드 퀘이커하고 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케이커랑요? 예, 예. 와. 근데 라이스 케이크에서. 아, 라이스 케이크에서. 네. 네. 거기에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런 네네. 거 말고. 아, 그거 말고. 예, 라이스 케이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그래도, 하고요. 그래도. 그리고 LA에서는 지금 인기가 있는 그 떡볶이집이 할머니 가래떡, 줄여서 할가떡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 가래떡.
예. 와, 그거죠. 이게 굵은 가래떡 이제 꿀에다가 살짝 구워서 꿀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그거. 아니야, 떡볶이니까. 아. 지금 아래 보고 있는 이 떡볶이 매장에서 이렇게 끓여 주면은 잘라서 먹는. 이런 거를 뭐 이게 이게 한 번의 이벤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개업 당시에 무료 쿠폰 나눠줬더니 대기열이 한 1시간 정도 쓰더라라는 생생한 얘기가 코트라 해외시장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거 잘라 먹고 튀김어 묵 순대 같은 거 팔면서 네네.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같이 미국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을 그쵸? 위해서도 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부에는 할가떡이 있다면 동부에는 마녀 떡볶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마녀 떡볶이는 일종의 뷔페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네. All you can eat. All you can eat? 네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다. 뭐 그래가지고 무제한으로 시간제로 먹는 즉석 떡볶이 집 있잖아요. 신당동 같은 건데 그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뷔페식이죠. 뷔페식으로. 자기가 떠다 먹는 거. 그래가지고 뭐 12종의 떡과 13종의 야채를 놓고서 있는 그런 거기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들이 사이드 메뉴로 네.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 그 우리나라 떡볶이 회사 중에 두끼 떡볶이라고 네. 여기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베트남의 매장이 한 78개 정도 매장이 있대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에서는 떡볶이가 이제 그 간식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요리입니다. 요리. 아. 그러니까 샤브샤브 같은 거죠. 네. 여기저기 떠갖고 와서 요리로 이렇게 먹는 건데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와. 아. 그래서 거기다 다 넣고 거기서 끓여가지고 덜어서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떡볶이 인기의 비결은 팬데믹 때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많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게 밀키트 같은 것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 거기에 BTS라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K컬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데 문화의 인기가 이제 상품의 인기로 전환이 되고 네. 그리고 상품의 인기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게 되고 뭐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넘어나간다 싶으면은 약간 외교적인 인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외로 이게 인지도라든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사인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대요. 비즈니스 사인을 할 때. 아, 그래요? 네, 뭔가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저랑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흔쾌히 만나주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해볼까요? 지금 좀 무서운 나라? 지금 약간 좀 불안한 나라? 수단. 그러시죠. 네. 수단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와서 네. 아, 이주호 기자님 저랑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주호 기자님 뭐 저랑 사업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한번 만나나 봅시다. 만나봅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원래 사업하려면 좀 광을 좀 팔잖아요. 네. 아, 내가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저자세로 나오면서 혹시 BTS랑 친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 뭐 나는 잘 아는데 네. 뭐 그 친구들은 나를 기억하나 모르겠네? 뭐 이런 정도 거짓은 아닌데. 네, 그러면서 사인 CD를 뭐 하나 구해준다 그래갖고 손으로 사인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일본. 일본. 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네. 마음적으로는 좀 멀기도 하고 사실 음식도 일본 음식하고 한국 음식은 의외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매운 거 좋아한다 네네. 그러면은 일본은 약간 된장 그쵸. 된장도 좀 미소 된장이나 네. 좀 단맛도 좀 나고 이래서 음식 문화도 좀 많이 다른데 이게 그 일본의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김성형 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인데 이게 한식 프랜차이즈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별게 없는 게 없네.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느낌이 일본은 일단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없죠. 예,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네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에 처음 나가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일본에서 좀 치킨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네. 치킨이 많이 인기를 끌어도 한국에서 나간 치킨 브랜드도 있고 네. 아예 일본에서 차린 한국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네. 그 음식집이 네. 베트남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 여기다 차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예 그 한국이라는 음식에 대한 인지도 높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가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을 일본 사람이 만드는 브랜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좀 독특한 음식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음식이 네네 치킨의 UFO 치킨입니다. UFO다.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예, 한국 브랜드인데
UFO 치킨은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한번 판매를 한 적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약간 불을 올리면은 네. 치즈가 녹아요. 네. 그럼 이거를 퐁듀처럼 찍어서 먹는 진짜 맛있겠다.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한식 프랜차이즈는 크리스피 치킨 앤 토마토라고 이거는 일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끌어서 코로나 시기에도 전국에 250여 개의 매장이 새로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현지에 나가서 그 식품 사업을 하고 계신 뭐 싱크두 여기는 아프로라는 인기 한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훈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게 전통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삼겹살, 비빔밥, 순두부, 치즈 닭갈비 같은 메뉴가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소개되는 드라마나 예능의 영향으로 뿌링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식 핫도그나 설빙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인기가 있고 심지어 이제 간장게장, 양념게장, 낙곱새 네네. 요 정도 되면은 와 낙곱새 네. 한국에서도 되게 한식에 속하는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뭔가 프랜차이즈 얘기를 할 때는 현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 맞는 뭔가 음식을 해야 되고 뭐 네. 우리 거를 고수하다 보면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좋을 때가 있고 한국의 이미지를 안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나 음식 사업은 되고 나면 그거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성공하고 나면 그쵸.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은 뭐다. 실패하면은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런 것처럼 의외로 이것도 되게 의외였습니다. 매운 음식 중에 인기 있는 요리 먹어보고 싶은 한국 매운 음식 요리는 1위가 찜닭입니다. 찜닭. 찜닭 일본 사람들한테죠? 예. 네. 이게 좀 의외지 않아요? 아, 한국 찜닭을 찜닭을? 네, 찜닭이라 그러면 약간 좀 맵기도 하고 네네.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우동이나 뭐 돈부리나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2위가 낙지볶음 3위가 오징어 무침 그리고 먹어봤다라는 거는 보면 양념치킨이나 비빔면 그러니까 양념치킨이나 비빔면 같은 경우는 먹어봤다 그랬을 때 좀 이해가 갑니다.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야 K컬처 해외에서 먹히는 해외 컬처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찜닭, 낙지볶음, 오징어 무침은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지역 특산품 같은 느낌들도 예. 일본에서는 허들이 매우 낮아진 느낌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결국 복골복인데 과거하고 우리 요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식이라는 거를 오히려 감추고 가는 게 좀 더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 그게 철저한 현지화였다고 한다면은 때로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롯데리아 여기는 그 닭다리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햄버거 그렇죠. 안 팔고 네. 거기서 치밥을 많이 먹으니까 네. 우리나라 치밥은 노량진에서 많이 먹는데 네. 거기 베트남에서는 롯데리아 가서 치밥을 그쵸, 먹는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한국풍을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풍으로 가져가는 게 좀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와 이게 되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영서적 같은 거 읽으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B를 하고 C를 해서 현지화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게 어떤 거는 때에 따라서는 이미지가 먼저 입혀지고 음식이 예.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이 성공하고 이미지가 입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냥 정답은 없다예요? 정답은 없다라기보다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을 모르는 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현지화에 주력하는 것이 정답이었던 거고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 제품이라든지 한국 콘텐츠라든지 한국 플랫폼, 유통망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으로 한번 예전에 뭐 삼성도 제품 팔 때 잘 못 팔면은 일본 제품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그게 팔았던 네네. 것과 달리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삼성 제품입니다. 그러는 게 오히려 잘 팔릴 그렇죠. 수도 있고 삼성 제품이 흥행을 했을 때 뭐 오히려 좀 잘 팔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BTS가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네. 뭐 셀카 찍어주는데 네. 그 어떤 팬들이 와서 셀카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핸드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데 네. 삼성 모델이라고 해서 애플폰으로 사진 안 찍어준다.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시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상품 하나가 나갔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전략이 좀 더 다양해졌다. 아, 전략이 다양해졌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식의 현지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만 가게 분위기에서는 한국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저는 특이하게 봤는데 한국 프랜차이즈 중에 본촌 치킨이라고 아십니까? 본촌이요? 예. 교촌은 아는데 본촌은 뭘 들어봤나? 그래갖고 저도 내가 뭐 잘못 봤나? 네네. 그냥 교촌 치킨이 해외에서는 본촌 치킨이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나? 네네. 라고 해서 봤는데 한국에는 매장이 없는 치킨집입니다. 아, 현지 치킨집이네요 그러면. 네. 해외 매장이 한 240여 개 정도 되는 한국 치킨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BBQ에 이어서 2위 정도 하고 있는 해외 매장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본촌 치킨이라는 곳이 2002년쯤에 해운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2005년에 조류 독감을 맞아가지고 아이고. 치킨집이 망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본촌 치킨은 저걸로 또 좀 유명했어요. 그 저커버그의 단골집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물론 이건 바이럴입니다. 네네. 저커버그가 난 저 아 이 본촌 치킨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앞에 네. 실리콘밸리 있는데 네. 여기서 가서 한번 먹었겠죠. 네. 근데 얼마나 자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커버그가 먹은 치킨으로 좀 유명해졌었고 네. 지금은 이제 보고펀드 옛날 보고펀드 VIG 펀드가 여기를 55% 정도 지분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그 태국에 있는 리포트도 같이 봤는데 네. 태국에도 가장 많은 수의 치킨 브랜드는 치킨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구구치킨은 네. 그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과 만두 같은 거를 한국 본연의 맛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진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본촌치킨은 한국식 찰밥. 찰밥이요? 네. 치킨집에 찰밥이요? 스티키 라이스. 네. 우리는 잘 안 먹는데 태국에선 주로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현지화된 품목을 가지고 나가 있으세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성공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본촌 치킨은 한 103개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더 성공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구구치킨도 우리나라 네, 구구치킨도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아, 한국식. 그다음에 본촌도 한국식인데 예. 메뉴를 달리 가고 있고. 예, 그럴 경우에 뭐가 더 이렇게 인기일까? 여기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구구치킨은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죠. 한국형이니까. 네, 한국에서 네. 파는 그대로 하는 그대로니까. 거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역발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맘스터치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에그드락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터 프랜차이즈. 네. 그러니까 현지 업체가 우리 브랜드를 가져다가 네. 비즈니스를 하는 게 태국의 WF그룹 대표가 한국에서 에그드랍을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 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도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역제안을 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내로 한 70개 정도 점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과거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좀 동양에 있는 낯선 나라 그리고 뭔가 좀 반도체 좀 잘 만드는 나라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뭐 문화적으로는 약간 좀 오리엔탈하고 아니면 좀 컬트적인 정말 이렇게 마이너한 그쵸. 그런 니치마켓의 시장이었고 야 이게 우리나라 물건이 뭐 우리 맨날 되게 촌스럽게 그런 물어봤잖아요. 뭐 두유노 김치, 아, 뭐 네. 두유노 싸이, 뭐 네, 두유노 강남 BTS는 뭐 이거 할 줄 아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네네. 기자들 맨날 가서 연예인들한테 그거 물어보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게 됐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은 여기가 식품 프랜차이즈라든지 문화에 대한 수출이 생각보다 좀 이전보다는 시장이 넓어졌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들이 생기고 있는 네네.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네. 수출이 잘 안 돼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좀 어렵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콘텐츠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그전에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요식업 네.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예. 솔직히 치킨을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치킨은 원래는 이제 뭐 KFC 이쪽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면 사실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막 애들 그 삼계탕 닭고기 주면서 이거 치킨이야 얘기해서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영어로 치킨이죠. 영어로 치킨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모델을 토대로 우리가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우 더 대단하다. 와. 그러게요. 그 해외에서 개발된 거를 오히려 그쪽에다 더 잘 네.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문화라든지 상품이라는 거는 글로벌한 장벽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취향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접할 수 있는 루트의 그 위아래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해지는 거지 예전에 문화의 위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뭐 B급 문화 좀 저개발국 좀 야만적인 문화라고 한다는 게 뭐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여기 거 저기 거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저도 가끔 캄보디아에서 흙으로 집 짓는 사람 동영상 가끔 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럼 그게 뭐 미개에서 본다라기보다 좀 신기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문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본촌치킨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프랜차이즈는 한 곳에서 장사가 잘 되면 네.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해외에 나가서 한국 음식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모습도 좀 아, 이건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트라.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한쪽에 치우친 관심을 갖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의 송도. 몽골의 송도. 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곳에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트라의 이 해외 드림 정보,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압도적 경제 콘텐츠 줄여서 압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 기업이라고?